자, 그러면 이 대부로 날아오르고 계신 우리 최창기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솔프로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우리 저 최창기 본부장님은 네. 최애곡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그 질문 하실 줄 알고 고민해봤는데요. 최근에 노래방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한참 잘, 다니실 때. 예, 한참 다닐 때. 그때 뭐였죠? 아.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고해 뭐 이런 건 아니었기를 아, 바랍니다. 아, 머릿속에 최근에, ETF가 가득하셔가지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네. 노래방을 가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어, ETF만 분석하느라 노래방을 못 가셨구나. 아, 그런가요? 예. 자, 오늘 어떤 네. 흐름들이 좀 있었는지 그러면 예, 한번. 일단 뭐 네. 시장 얘기부터 좀 드릴 건데요. 네. 제가 이제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또는 뭐 비차익 거래 통해서 시장 방향성을 많이 예측하고 오늘은 좀 증거 자료를 좀 가지고 왔어요. 주요 증권사가 분기마다 자산 배분 전략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증권이랑 NH증권 쪽 자산 배분 관련된 뷰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 뷰를 좀 녹여볼까 합니다. 일단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과 비차익 거래를 폭에서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왼쪽 편에 있는 겁니다. 이게 파란색이었습니다. 순매도였다는 얘기고요. 지난 3월 만기 때도 외국인들의 선물 롤오버는 15,000계약 정도 매도 롤오버를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15,000계약 플러스 순매도한 규모만큼 하방 포지션을 구축했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3월 25일을 기점 으로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이 순매수 빨간색으로 전환을 했고요. 4,000계약 정도 순매수니까 15,000계약 매도 롤오버 더하기 4,000계약 순매수를 해버리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10,000계약 정도 순매도인 상태니까 10,000계약이면은 그렇게 순매도 강도가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시선을 좀 버리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비차익 거래도 오른쪽으로 눈 돌리셔서 비차익 거래 보시면 비차익 거래는 바스켓 매매, 특히 외국인들의 펀드 플로우랑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네. 이틀이지만 순매수를 기록했다는 점도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비차익 방향성이 예전에 본부장님께서 되게 많이 강조하셨던 네네네네. 팩트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이막스는 지나갔다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지금 10,000계약 정도 순매도니까 이게 한 10,000계약 정도 순매도가 추가적인 매수가 좀 더 들어와서 플러스로 돌아선다면 좀 위쪽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한 10,000계약 정도 외국인들 선물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계속 순매도 상황을 유지하는지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증권사 관련된 뭐 하반기 뭐 좀 자산 배분 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삼성증권이랑 NH증권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다양한 증권사 뷰를 좀 가지고 오면 좋았을 텐데 일단 두 개 증권사를 가지고 왔고요. 삼성증권에서는 2분기 글로벌 에셋 얼로케이션에서 가장 방점이 찍은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주식 부분이 드디어 플러스 1점으로 돌아섰습니다. 예, 뭐 글로벌 에셋 얼로케이션이니까 보통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몇 대 몇으로 두느냐가 글로벌 자산 배분의 가장 기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식을 좀 올렸고요. 채권은 마이너스 1점이니까 여전히 채권은 금리 인상 리스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가셨지 않냐 뭐 그런 뷰를 좀 내비쳤기 때문에 요거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채권 쪽에서도 여기 좀 화면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옅은 그레이 그러니까 회색 선이 지난달 지난 분기 뷰고요. 진한 녹색 뷰가 이번 달 이번 분기의 뷰인데 신흥국 채권에서도 약간 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직 선진국 금리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신흥국 채권 쪽에서는 이미 미국 금리 오른 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골드입니다. 골드. 골드가 뷰가 올랐어요. 뷰가 올랐다는 얘기는 좋은 쪽으로. 네, 맞습니다. 골드에 예, 골드에 대한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 이거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식에 대한 뷰가 이렇게 바뀔지 몰랐었거든요. 참고로 삼성증권 자산 배분 자료를 보면은
5개월 만에 주식 투자 이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대요. 네. 네.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는 뭐 기존 전략대로 계속 축소를 유지하고 있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변화가 아닌가. 누가 하는 거예요? 삼성증권 안에? 그 리서치 센터에 계신 분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뭐 자산군마다 의견을 모아서 뭐 3년 정도 트랙 레코드는 어때요? 3년까지는 안 봤는데요. 뭐 최근에는 뭐 그렇게 틀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주식에 대한 뷰는 무조건 확대하면 거의 다 맞았거든요. 네, 거의 맞았었기 때문에 글쎄 뭐 거의 저는 틀리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이번에는 NH증권 쪽 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NH증권은 이렇게 지도 모양으로 뷰를 나타내고 있고요. 뭐 네. 삼성증권이랑 비슷하게 가장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주식에 대한 뷰인데 여기는 지역별로 좀 나눠져 있으니까 먼저 한국부터 보시면 한국에 대한 주식 뷰가 좀 별 4개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게 NH증권은 좀 한국 주식에 대한 뷰가 좀 센 편이었어요. 예, 약간 뭐 홈바이어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국 주식에 대한 뷰는 좀 센 편이고요. 오히려 미국 주식에 대한 뷰가 좀 약간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이번에 보니까 미국 주식에 대한 뷰가 역시 별 4개 나오고 있고요. 유럽 주식에 대한 뷰도 별 4개 나오면서 삼성증권이랑 유사하게 주식에 대한 뷰는 좀 강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색깔이 왜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은 그 선진국이고요. 네. 노란색은 신흥국입니다. 아, 그렇게 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채권에 대한 뷰거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채권에 대한 뷰는 여전히 축소해요. 그렇지만 NH증권은 미국 국채에 대한 뷰를 올렸어요. 중립, 그러니까 축소해서 중립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차인 것 같은데 최근에 그 2년물, 10년물 그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삼성증권 쪽에서는 야,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 채권은 좀 불안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NH증권 쪽에서는 아니야, 이미 고점 찍었어. 이 정도 찍었으면은 어느 정도 반영했어. 이런 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보면서도 참 사람마다 좀 보는 심리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었고요.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귀금속. 참고로 NH증권은 골드라고 하지 않고 골드랑 실버 둘 다 귀금속이라고 하는데 둘 다 뷰가 올랐어요. 삼성증권도 골드에 대한 뷰를 아까 기억나시죠? 축소해서 중립으로 올렸고요. NH증권도 골드에 대한 뷰를 올렸어요.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면 주식에 대한 뷰는 공통점 둘 다 좀 확대 쪽으로 좀 의견을 확대했고요. 채권에 대한 뷰는 좀 갈리고 있고요. 대신에 귀금속에 대한 뷰는 둘 다 축소해서 그러니까 축소해서 중립으로 올렸기 때문에 귀금속에 대한 뷰는 일치하고 있다. 라는 점을 좀 얻으실 수 있었고 이걸 네. 보면서 저도 좀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뷰가 어느 정도 좀 극단적인 축소에서 좀 확대라든지 아니면 좀 배팅해 보자라는 쪽으로 좀 확대됐구나라는 점을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시장의 트렌드 아니면은 좀 소위 말하는 자산 배분 하시는 분들의 움직임들을 좀 녹여내기 위해서 이 작업을 했었고요. 이런 작업들은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니까 뭐 기회 나실 때마다 좀 재미는 없으시겠지만 네. 자산 배분 관련된 그런 의견들, 증권사의 의견들은 한번 꼬박꼬박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꼭지는 여기까지 했고요. 네. 뭐 저의 시장에 대한 뷰도 좀 약간 축소해서 좀 그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 좀 플러스로 돌아서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또 중립 이상으로 좀 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한 바이 시그널. 강한 바이까지는 아니고. 네. 뭐 제가 뭐 전망을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네.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신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바이나 강한 바이까지는 얘기를 좀 하셔도 네. 안 사야 된다나 좀 팔아야 된다 얘기는 잘 안 하시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게 습성인 것 같아요. 저도 증권사 생활을 오래 했었고 솔프로님도 증권사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좀 주식 관련된 세일즈나 ETF 관련된 세일즈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팔아라. 아니면 좀 지금은 안 된다 이런 뷰로 세일즈 하기가 좀 곤혹스러울 때가 많죠.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장이 극단적인 익스트림하게 진짜 막 약세장이 오지 않으면 살 종목이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현금을 아, 보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고르면 될 건데 아, 그럼요. 굳이 네. 갚을 필요는 없다. 어, 그럼요.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종목을 발굴하자는 측면에서 다 던지지 말자. 그러니까 지수를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개별 종목이나 어떤 바텀업으로 접근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 이거는 뭐 여담인데 레포트를 보시는 좀 팁인데 어쨌든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특히 셀경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못 낸다는 환경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인지들을 하실 것 같고 근데 뭐 그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못 내는 거를 뭐 너만 바꿔라라고 뭐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러니까 약간 보고서를 보실 때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애널리스트의 톤의 변화를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바이를 보던 애널이던 뭐 중립 보던 애널이던 그 애널이 직전 보고서에서 늘 하던 그 의견의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문맥의 톤이 좀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게 사실은 보고서를 보실 때 그냥 맹목적으로 보고서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이 뭐 좋게 본다 뭐 바이다 이거보다는 톤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가 저도 과거 애널리스트 해봤지만 본인의 의견을 레포트에 글루는 세게 못 적어도 네? 애널리스트가 숨길 수 없는 게 본인의 추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치의 변화는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바이 레포트여도 네? 기존에 있던 보고서보다 추정치가 떨어진 보고서는 어쨌든 애널리스트의 확신의 강도는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보고서 즐겨보시는 투자자들이 계신다고 하면 제일 민감하게 봐야 될 게 투자 의견의 변화가 제일 크고 네? 두 번째는 똑같은 바이나 똑같은 목표 주가여도 이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올라갔냐 떨어졌냐 요걸 통해서 좀 톤을 좀 체크하시면 조금 더 그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그 톤을 한번 좀 잘 네. 추정치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추정치, 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오늘 거래가 좀 많았던 ETF들을 한번 쭉 봤어요.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참고로 이제 파생형이나 뭐 인버스 이런 거 빼고 그냥 정배수 ETF만 봤는데요.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삼성그룹이랑 삼성그룹 밸류 ETF의 거래량이 파생형을 제외한 ETF 중에서는 1, 2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여행 레저라든지 화장품,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관련된 ETF들이 거래 상위를 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네. 왜 삼성그룹 관련된 ETF가 이런 시기에 거래가 많이 됐을까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기사가 하나 나오셨더라고요. 어떤 기사가 나오셨을까요? 네. 기사님께서 네, 입장하셨습니다. 정의의 기사님이 나오셨고요. 네. 네,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요. 6만전자가 받아 삼성그룹 펀드에 뭉칫돈. 그러니까 뭐 결국 삼성전자가 6만원대니까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했는데 그러면은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삼성그룹 주 쪽으로 삼성그룹 펀드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와가지고 재밌는 기사인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러면은 뭐 삼성그룹 ETF가 뭐가 있는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당연히 삼성그룹 ETF니까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에서만 있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는 삼성그룹 ETF 그리고 삼성그룹 밸류 ETF 두 종의 ETF가 있고요. 타이거에서 한 개 그리고 킨덱스에서 두 개 총 다섯 개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제가 뭐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비중이랑 삼성 SDI 비중만 보셔도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지 아실 것 같아서 좀 수작업이지만 일일이 좀 조사를 했고요. 참고로 삼성전자 비중이 보시는 바와 같이 25% 미만이에요. 대부분 다 삼성그룹주 ETF들은 캡을 씌워놨어요. 네. 네, 너무 시가총액대로 담아버리면 삼성전자와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캡을 씌웠고요. 그리고 삼성 SDI 둘 다 하드웨어 업종이거든요. IT 업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업종별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삼성 SDI 비중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삼성그룹 섹터 가중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비중보다 삼성 SDI 비중이 더 많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으로만 비중을 맞추면 삼성전자 비중이 좀 많을 것 같으니까 밸류 팩터 또는 펀더멘탈 팩터를 이용해서 좀 어느 정도 삼성전자 비중을 낮추고 좀 밸류 모멘텀이라든지 펀더멘탈이 좋은 나머지 삼성그룹주 해당되는 종목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걸 한번 뜯어보시는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조사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 비중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올려주는 방법을 뭐 밸류 팩터를 이용해서 올려준다든지 펀더멘탈을 이용해서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섹터 비중을 도입해가지고 섹터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올려준다든지 뭐 그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같은 삼성그룹 ETF라도 똑같은 삼성그룹 ETF다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참고로 이제 밸류 팩터에서는 주로 뭘 보냐면 네. 뭐 프라이스 레이쇼, 북밸류 레이쇼, 그리고 세일즈 레이쇼, 뭐 디비던드 레이쇼 이런 것들을 밸류 팩터에서 많이 보고요. 펀더멘탈 팩터도 비슷하긴 한데 현금 흐름 그리고 배당금 이런 것들을 펀더멘탈 팩터에서는 집어넣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면 될까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아까 골드 얘기를 제가 좀 한참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뭐 골드와 관련된 또 기사가 하나 나와서 이건 외국 기사입니다.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앞서서 삼성증권이랑 NH증권 모두 귀금속에 대한 뷰를 올렸어요. 그래서 왜 올렸을까? 저는 항상 뷰를 바꾸거나 올리게 되면 그게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보니까 또 해외에서 뭐 하나금투의 박승진 애널리스트가 뭐 관련된 기사를 좋은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골드를 뭐 투자해야 되는 뭐 두 가지 이유인데 뭐 당신의 리타이어먼트 연금 포트폴리오에서 그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서 골드를 투자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라는 기사를 갖고 왔고요. 물론 영어로 있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결국은 첫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 헤지예요. 앞서서 제가 채권에 대한 뷰가 갈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뷰가 조금씩 갈리고 있다라는 얘기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투자자들한테 가장 큰 악재거든요. 네. 그래서 골드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고 그리고 또 골드를 갖고 있으면 참고로 미국 사례입니다. 골드를 갖고 있으면 텍스 세금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 골드에 투자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라는 해외 기사에서 갖고 온 건데 물론 이런 기사 때문에 뭐 골드에 대한 시선을 투자 시선을 두기보다는 앞서서 뭐 NH증권이나 삼성증권에서 귀금속에 대한 뷰를 좀 올렸으니까 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매일매일 또 오시니까요. 내일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